안녕하세요. 용산골 해미당입니다. 고우십니다.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네. 제 친구 중에 네. 음악을 좀 오래 해왔던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좀 가까운 친구다 보니까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크고, 한번 이 친구 사주를 좀 여쭤볼까 해요. 네. 나이가 일단 음력으로 제가 드릴게요. 네. 83년 네네. 4월 1일이에요. 남자친구예요, 남자예요. 제가 이름은 안 알려드릴게요. 왜냐? 네. 선생님 또 이런 거 정확하게 보시는 걸 알고 있어요. 신점, 영점. 그래서 이름은 안 드릴 거예요. 이 사주를 받으셨을 때좀 느낌이 뭐 있으세요? 그럼요. 이 사람은 지금 성공의 길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. 벌써 올해 37이잖아요. 작년 가을서부터 문이 열려 있는 사주예요. 37에 운때 자기가 뭔가 원하는 길로 문턱을 들어선 사람인데, 이름을 그러면 제가 네, 이 사람 친구 아니신 것 같은데, 제가 선생님한테 참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. 혹시 미스터 트롯은 아세요? 아, 그럼요. 저도 광팬이죠. 아, 그래요? 예. 아, 그러면은 영탁 씨. 아, 영탁 사주예요? 네, 네. 박영탁 씨. 예, 저참 좋아해요. 한 2, 3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문이 열려서 작년 가을부터 제가 이제 말하면 이 계단 끝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에요. 근데 10개를 가진 자들이 11개도 갖고 싶고 12개도 갖고 싶고 그러잖아요. 지금 이 사람은 오래 가져 있는 것보다 내년에는 더 이제 뭐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 더 많은 거를 추구하게 되고, 지금 노래를 한다 그래도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. 계속 올라가다가 마냥 한 약간의 굴곡이 많아요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신사주기쯤에 가다가 탁 꺾이고 가다가 꺾일 수가 있어.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슬럼프나 어느 게탁 막히는 수가 있어요. 본인이 좀 많이 극복을 하고 본인이 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한번 많이 올라가는 형국이에요.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하자면은 내년에도 일단은 영탁 그렇죠. 씨는 한 4년 승승장구. 내내 그래서 많이 좀 베푸면서 지금도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뭐 음악 그 작곡 작사 이런 거에서 이렇게 좀 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없는 사람 힘든 사람한테 좀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나중에 모든 운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다 이렇게 덕이 되는 걸로 보여요. 선생님, 그러면은 진짜 이 영탁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요. 영탁 씨한테 영상으로 이런 거좀 힘내시고 쑥스럽네. 한번 해주세요. 네, 영탁 씨, 너무 광팬입니다. 예, 그 음악 들면 아주 스트레스가 탁탁 풀리거든요. 시원하고,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밝은 기운으로 그 영탁 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눈가가 어둡고 수심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요즘을 보면 되게 후광이 보여요. 빛이 보여요.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.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고 또 힘든 사람들,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많이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보셨으면 좀이 말들이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